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해수의 3대 원소로 불리는 경칼만은 늘 항상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환수 이외에 별도로 도징을 하게 되는데, 도징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손으로 직접 첨가물을 넣는 손도징과 자동화 기기를 통해 첨가물을 넣는 도징기, 그리고 이탄가스를 주입해 첨가물을 녹여서 넣는 칼슘 리액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격면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손으로 직접 도징하는 손도징이 싸고, 그 다음은 도징기, 칼슘 리액터 순서입니다. 편한 것으로 보자면 도징기와 칼슘 리액터가 서로 비슷하고, 그 다음 손도징인데요. 우선 도징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도징 전에 먼저 측정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우선 봐야겠죠. 칼리는 예외이긴 한데, 어쨌든 부족할 때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도징 후에 환수 전에 물성치를 보고 과하면 줄여야 되고 부족하면 늘려서 조금씩 편차를 줄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봉달할 때마다 다시 측정을 해야 합니다. 봉달하면은 산호의 종류에 따라 그만큼 소모폭이 커지거나 기존에 있었던 산호들이 순간적으로 위축되어서 소비를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다시 측정하면서 편차를 줄여야겠죠. 손도징부터 보자면 부지런한 사람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손도징을 할 때마다 도징량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날그날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떤 날은 빼먹기도 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도 한끼 굶는다고 죽진 않으니까 산호 역시 몇번 빼먹는다고 죽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이 지속되고 습관화되면 결국 도징을 하지 않게 되겠는데요. 우선 손도징은 직접 첨가물을 로딩물에 녹여서 사용하는 방식과 액체로 된 첨가물을 도징하는 방식으로 나눠지겠죠. 대부분 피코 어항 수준으로 작은 어항은 뭐 예를 들어 45큐브 미만의 어항은 손도징을 하라고 얘긴 하지만 작은 어항일수록 도징이 아닌 환수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어항일수록 첨가물 한 방울의 스윙이 클수 있기 때문에 도징보다는 환수가 좋겠죠. 45큐브나 2자 광폭인 가로 60, 세로 높이 뭐한 45에서 50cm 정도의 어항인 경우 손도징을 하셔도 됩니다. 보통 손도징을 하시는 분들은 출근할 때 넣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대부분 워낙 적은 양의 도징을 하기 때문에 로딩물에 녹이기보다는 완제품 형태로 많이 구매를 하게 되고요. 완제품으로는 칼슘, 마그네슘, 빌더를 주로 사용하고 한 개당 평균 2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전부 합쳐서 5만원 내외 정도로 필요하겠죠. 분말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로디는 당연히 필수이고, 로디를 제외한 경우 개당 2만원 수준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용량의 차이가 있는데, 브라이트웰 제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칼슘 액상은 가장 작은 사이즈인 250ml가 15,000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1ml당 어항물 4리터 기준으로 칼슘 40ppm을 상승시키는데요. 물론 설명서에는 1갤런이라고 되어 있고 4리터가 되진 않지만 편의상 4리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50ml 기준 어항물 4리터 기준으로 칼슘 10ppm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가격으로 보자면 1ppm당 1.5원 수준이겠죠. 분말 기준으로는 200g이 22,000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분말 100g을 약 2.4L 로딩물에 섞고 1ml당 어항물 4L 기준으로 칼슘 25ppm을 상승시키는데요. 200g이면 약 5L 로딩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5L를 어항물 4L 기준으로 넣는다면 칼슘 12만ppm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즉, 가격으로 보자면 1ppm당 0.18원 수준으로 액상 대비 8배 저렴하겠죠. 물론, 로딩물의 폐수까지 감안해도 뭐 15리터 정도 내외이니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다만, 로디 정수기가 없으면 로디 정수기도 사야 되고, 계량컵과 저울도 있어야 되니까 본인의 취향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징기는 제버 도징기부터 뭐 넵튠까지 제품군이 되게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도징기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몇 미리를 넣을지 설정하고 매일매일 넣을 것인지 뭐 2일 간격에서 최대 30일 간격으로 설정을 할수 있겠죠.
넣을 때도 1회만 넣을 건지 아니면 뭐 한 10번 정도 나눠서 넣을 건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하루에 넣을 양을 정해놓고 스윙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5번 정도 나눠서 넣는데요. 다만 5mm 미만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징호스에 에어가 차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넣을 때 20mm씩 넣습니다. 20mm씩 5번만 넣어도 하루에 100mm이기 때문에 양이 상당하겠죠. 그래서 분말로 도징액을 만들 때 약간 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까 브라이트웰 칼슘 분말 같은 경우에는 100리터 기준 2.4리터 로딤을 섞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10g 기준으로 2.4리터 로딤을 희석을 합니다. 나서 어쨌든 10배를 희석한 거니까 10배를 더 도징을 하면 동일한 칼슘이 도징이 되겠죠. 넣는 양이 많으면 그만큼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어항물이 증발될 때 사용되는 보충 수통에 있는 물이 잘 줄어들진 않겠죠. 제버 도징기는 최근 중국 직구로 판매하는 사이트가 많아서 매우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4구짜리가 구성된 DP4가 한 7만원 이하대로 이제 구매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와이파이도 가능한 버전도 있어서 모바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세팅도 편합니다. 저는 구형으로 쓰고 있긴 한데 구형이라고 해서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도징기의 단점으로는 생각보다 도징 호스가 말썽인 경우가 많은데요. 도징 호스에 공기가 차는 경우에 그만큼 도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도징 호스의 끝부분이 선포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항의 물이 도징 호스에 다 막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징기는 선프나 도징통보다 일단 위에 있어야 되고 호스에 있는 도징액이 도징통에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역류방지기를 설치해야겠죠. 역류방지기는 일반 수족관에서도 팔고 있고 한 200원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도징 호스가 선프에 들어가는 그 길이는 가급적 조금은 높게 둬서 혹시나 뭐 리턴이 꺼졌을 때 선풍 수위가 올라가면서 도징 호스에 닿지 않을 정도로 높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칼슘 리액터는 이탄가스를 리액터 안에 주입을 하고 pH를 낮춰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미디어를 녹이고 녹인 물이 어항에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도징기에 비해 대략 한 10배 정도 넘게 비싸지만 그만큼 좋습니다. 도징기와 칼슘 리액터의 가장 큰 차이는 도징기는 도징할 때만 상승하고 그 다음 도징 전까지는 경칼마가 꾸준히 하락을 하겠죠. 칼슘 리액터는 24시간 계속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칼슘 리액터를 설치하면 산호들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특히 알칼리니티가 유지되기 때문에 항상성 측면으로 보았을 땐 정말 좋습니다. 다만 단점이 꽤 있죠. 첫 번째는 가격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렴한 것만큼 성능이 당연히 안 좋습니다. 뭐 성능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뭐 출수량이 일정하지 않다거나 챔버의 압력을 잘 견디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모터가 고장날 확률이 높다거나 이런 뭐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칼슘 리액터를 살 바에는 좀 더 괜찮은 도징기를 사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2탄통인데요. 가족이 있다면 특히 배우자가 있다면 2탄통을 보면 폭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사리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죠. 역시 이 인식에 대한 해결이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고요. 세 번째는 호수인데 호수가 좀 복잡합니다. 어항물이 칼리로 들어가는 호수가 하나가 있을 테고 2탄통에서 칼리로 들어가는 호수가 있고 칼리에서 어항으로 나가는 호수가 있고 뭐 제품군에 따라서 칼리 챔버에서 나온 가스를 다시 챔버에 넣는 호수도 있고 호수가 꽤 많아서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막상 해보시면 별거 아니지만요. 네 번째는 알칼리니티 폭탄의 위험성인데 사실 이거는 손도징이나 도징기나 모두 동일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할게요. 칼슘 리액터에 대해 설명하자면 10분 이상 필요할 것 같아서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단순 도징기와 비교를 하자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보통 칼슘 리액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칼리니티 유지를 위해 사용을 하고 부족한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뭐 좀 더 나아가자면 타시움을 직접 따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도증기를 통해 주입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이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꼭 한 개만 구매해야 된다면 어떤 취미이든지 비싼 게 제일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수용보다 알칼리니티 수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알칼리니티를 중점으로 유지하는 칼슘 리액터에 한 표를 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